근데 반대로 나보다 덜 떨어진 놈이랑 연애를 하네? 어? 씨발 나한테도 희망이 있겠네? 오케이 오늘부터 이제 적금 깬다. 아 순대 진짜 오랜만이다. 근데 그러고 보니까 셋 다 니가 키 몇이지? 60 몰라 정확하게 재볼. 한번 재봐봐. 아, 난 작은데? 한번 둘이 서봐봐요. 오케이 정답. 순대이가 키 몇이지? 나 55. 55? 잠깐만. 귀여워. 야금이 오면은 도레미파까지 되겠네. 마이크 여러분들 잠시만. 노래 아무거나 하나 살짝만 무반주로. 아. 무반주로. 대성. 아 이게 이제 메인 마이크 이걸로 들어가는 거거든. 오 비싸 보인다. 저 안 비싸. 400. 아. 많이 눈 돌아가네 씨발이야. 어머 어머. 어 똑똑똑하는데. 아 야금아. 야금아. 네. 그 여기는 내 방송을 보는 친구인데 BJ가 아니야 이 친구는. 타격성이 너무 좋으셔서 BJ인 어, 줄 알았어. BJ 할 일을.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지. 언니가 물어봤어 아까. 혹시 BJ 하면 돈 잘 벌어요? 아 진짜로? 하면 잘 될 수 있지. 잘만 되면. 네, 예, 네 그랬지. 음악만 하면은 못 벌어요 하니까. 아, 그럼 아. 뭘 해야 돼요? 이러는 거야. 그래서 춤은 일단 기본으로 춰야 되지 않을까요? 어. 했는데 어, 저는 죽어도 못 하겠네요. 아니야 춤 뭐 저도 그래도 음방만 하면은 시청자가 작아. 야금이가 옛날에 할 때 그래도 평균 한 몇 명 봤었지? 어 그래도 100명 어. 봤어 얘는. 맞아 많이 봤었어. 왜 난 안 보지? 어. 가야금은 잘 없잖아. 아, 그래 자랑이다 하고 그런가? 지금부터 노래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그러면은 우리 순댕 노래 어떤 걸 내주실래요? 제가 원래 신입 때 데뷔하자마자 오빠 방송에 나왔잖아요. 그때 넬라 판타지아를 처음 불렀는데 어. 이제 오프닝 곡으로 넬라 판타지아 먼저. 아, 이건 불렀었다 그래. 넬라 판타지아 첫 줄만 아주 좋아. 자 그럼 이제 야금인데 야금이는 설치를 좀 해야 되잖아. 그래서 네. 아니야 천천히. 나 지금 딱 어우야가 나오는데. 애들이 튜닝을 좀 더 주라 한대. 어 이건가요? 아, 그렇지. 그럼 이걸로 셋이 한번 다 해볼래? 해볼까? 아 지금? 어 지금 세 명이 다 같이 합니다 여러분들.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순댕 노래 가도록 할게요. 대기해 주시고요 두 분은. 자 순댕 어떤 노래 할까요? 아리아를 불러드릴게요. 어, 네 쳐주세요. 아
들어주시면. 무릎 꿇어도 너무 좋아. 그거 좋아. 그거 좋아. 어, 아주 좋아. 오, 딱 이것도 좋고 나도 좋고. 아, 우리는 무조건 밥은 넉넉히 있습니다. 네. 아, 진짜 나는 오늘 뭔가 회개하는 날 같아. 잘못을 많이 했잖아. 뭔가 잘못했어요. 다시는 안 그럴게요.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아. 선생님 얼마 만에 아빠? 제일 마지막 아빠 언제야? 두 달 됐나? 와, 오랜만이에요. 근데 러브라인은 슬쩍 했다가. 아, 그럼 만승인가 그분? 만승이 오빠. 아니, 그게 원래 러브라인 두 개가 있었어, 그분이. 그래서 어, 여기에 끼워도 괜찮겠는데, 그냥 좀 드라마식으로 하는 거라서 슬쩍 끼웠지. 근데 이게 어, 순댕은 찐이다 이렇게 된 거야. 그 후로 우리 방 열흘들이 없어졌지. 아, 진짜로? 열흘 없어졌어? 아, 이렇게 맛밤 떠나냐고. 사진팬들이 떠나지. 사진팬들은 떠나지. 그러니까 남자가 진짜 잘생기기도 하고 BJ 중에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막 인기도 있고 이러면 어, 나보다 나은 애랑 이렇게 되네. 그럼 나는 엄두를 못 내겠지 하고 포기해버려. 근데 반대로 나보다 덜 떨어진 놈이랑 연애를 하네? 어? 신발 나한테도 희망이 있겠네? 오케이, 오늘부터 이제 적금 깬다. 진짜 부동산 바로 해지하러 아파트 살다가 이제 빌라 가서 돈 다 털어버리지. 왜 그러는? 오케이,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인사하고 여러분들, 저는 보낼게요. 왜냐면 6시 때문에. 나 오늘 감사합니다, 봐주신 분들. 감사합니다.